돈이 있으니까 제가 여유 있게 들었다는 거예요. 지금 전진 씨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. 아, 저 지금 가방 하나 딱 챙겼죠. 아, 무슨 가방을 챙겨요? 아, 만약에 뭐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. 형, 여보세요. 노홍철. 아, 쓰는데. 어디 때? 여기서 900m 있어. 뭐라고? 900m밖에 없어 이 방. 봐봐. 나 노홍철. 공곡일동? 응. 1km니까 걸어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. 차 버리고? 아니요. 제가 듣게. 아유, 무거웠잖아요, 형님. 구멍이 떨어져서 제가 듣게요. 에이, 선진! 형. 선진 나쁜 놈이야. 어, 진아. 내가 못 뺏어놨어. 형, 진짜. 근데. 진짜 웃긴 거 알아요? 이 돈가방 두 개를 쓰고. 야, 형님. 자기가 두 가방 갖고 있대. 얘 진짜 웃긴다. 진아 너무 웃겨. 야, 니가 가져. 너 써. 야, 내 누나 그 가방을 까놨어. 형차를 지금 손으로 세서 옮겨. 저쪽에 세 명이, 우리 세 명 있으니까 3등분 한다고 맘 붙이면서 말하자. 야, 우리 2등분 할 거야. 뭘 3등분을 해? 뿅! 에이! 2등분 하는 거야. 전화도 받을 필요도 없어. 아, 뭘 또 먹겠다 그래요. 아, 뭘 먹어요. 아, 먹을 때가 아니라니까. 먹을 때가 아니에요. 저 밀크쉐이크요. 되나요? 먹을 때를 걸려. 먹을 시간이 아니라는데요. 먹을 때가 아니에요. 근데 밀크쉐이크? 아, 저 그러면요. 저걸로 주세요. 저 단체학지 그런 카라멜 라떼로. 뭐 쓰는데 형님 여기? 어디까지 가나 봐. 자, 여의도. 기사님, 안녕하세요. 세상에 여의도 하는 버스 맞나요? 안녕하세요. 아유, 누가? 전화할 리가 없는데? 여보세요? 어디세요 형님? 봉철아. 형님과 성이 없어. 너희 두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.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는 멀리 가. 왜냐하면 어디 있는지 다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. 당신들이 어디 있는지 난 이곳에서 보고 있으니까. 실수 안 봤어? 실수? 그래야지 될 수 있어. 머리 돌아가라고. 여보세요? 단원 씨. 나는 당신을 믿었습니다. 네, 정말 당신을 믿었어요. 당신은 나를 정말 처참하게 만들 거 아니군요. 치고 있어요, 형님. 네. 무한도전 최고의 브레이 두 명이 당신들을 시작합니다. 커밍! 그걸 하세요. 아니, 뭐 피치 말고 이걸 해주니까. 무한도전 최고의 브레이 당신들을 시작합니다. 우와! 짜자! 내 방송을 할까? 왜 이래? 아, 내가 빼서 네가 멈추라고 했잖아. 가만히 있어. 여기 뭐야? 선 네가 뭘 빼가지고 가져가네. 빵 불러는 거야 형이. 아, 지금이 형. 내가 도망가는 업체한테 네가 그때 들고 가라고. 난 안 하니까, 그치? 가운데 나야. 됐어. 와, 나 처음에 들은 게 300만 원 맞았어. 동돈아, 지금 우리 직장 드라마 찍는 게 아니란 말이야, 지금. 너 요원 초론 좀 해. 그런 게 아니지. 쫓기냐? 동돈아, 너 영화 안 봤냐? 어? 성인상 은폐 은폐라란 말이야.